단조로워. 이봐. 어, 아까 그 아가씨인가? 단조롭다니. 뭐가 단조롭단 거지? 어, 들려버렸나 보군. 무례를 사과하지, 천사. 아니, 사과를 받으려던 건 아니었어. 왜 그런 말을 한 건지 궁금했거든. 여긴 뭐 하는 곳이야? 여기는 내 가게. 그 웬 헤어살롱이라는 곳이지. 나는 헤어 디자이너 카심이고. 헤어? 머리를 아름답게 꾸미는 일이야. 심리적 안정감과 자신감을 높여줄 수 있지. 네 머리는 아주 대단해. 엄청난 잠재력이 깃들어 있다고 해두겠어. 하지만 지금 그 보물은 잠들어 있을 뿐이야. 그래서 단조롭다고 한 거고. 그래? 그 말은 당신이라면 단조롭지 않게 만들 수 있다는 거야? 물론이지 라고 말하고 싶지만 지금은 시술 도구가 부족해. 스캐빈저를 자칭하는 좀도둑 녀석들이 싹 훔쳐가 버려서 어쩔 수 없이 개점 휴업 중이야. 뭐 그놈들한테 쓸모가 있진 않았을 테니 버려지다니. 어디에 버려졌는지 알 수 있어? 보통 그렇게 된 것들은 좋아. 내가 한번 찾아봐줄. 대신 내 머리를 단조롭지 않게. 물론 바라는 바지. 사라진 물건은 좋아. 체크했어. 잘 부탁한다, 천사.